있습니까? 전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. 셀지비라는 회사는 알아요? 셀지비티오 아이비 화장품에서 합작회사를 추진했는데 그때 지은 회사명입니다. 합작은 무기한 보류됐고요. 이거 윤정아 씨 인간 맞죠? 제 건 맞는데 제가 찍진 않았습니다. 그럼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도용을 한 거다? 전화 한 통만 써도 되겠습니까? 나 지금 성수동 가는 길이야. 세연이가 내 전화를 안 받아서. 우리 집부터 먼저 가야 할 것 같아. 왜? 자금 요청서에 내 인감이 찍혀 있는데 내 도장하고 신분증은 안방 금고에 있거든. 그게 무슨 말이야? 나도 잘 모르겠어. 네, 어머니. 지금 댁에 계세요? 네? 거긴 왜요? 어머, 안사둔. 아유, 어서 오세요. 어머, 어서 오래. 기가 막혀서. 왜 그러세요? 저 시치미 떼는 것 좀 봐. 진 사장인지 누군지 남의 이름으로 사기친 놈 어디다 빼돌렸어? 진 사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? 대체 그 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? 네?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놓고 같이 투자하자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쏙 빠졌잖아요. 그래, 뭔 냄새를 맡았으니까 자기 혼자 빠져나왔겠지. 어? 그 인간 어디다 넣어버렸어. 아니, 이 아줌마가 진짜 무슨 얘긴지 침착하게 얘기해요. 돈을 30억을 날렸는데 우리가 지금 침착하게 생겼어? 아니, 나를 등기이사로 만들어준다고 그냥 도장 꽝꽝 찍게 해놓고는 자기는 투자자들 돈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튀었잖아. 내가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생겼어. 그게 얼만데요? 아우,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30억이래. 내 친구는 계약도 못해서 돈 1억을 그대로 떼이고 남은 사람들은 세라가 다 물어줬잖아. 새언니가요? 그걸 어떻게 해요?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회사 돈을 뺐대. 주식담보 나올 며칠 동안. 그 회사 돈 뺐는데 정아 씨 도장 찍어줬어요? 어머니! 우리한테 말을 하셨어야죠. 애기 생긴 다음부터 변했잖아. 그리고 우리한테 죄 지은 것도 다 갚겠다고 그러고. 예, 정한이한테는 너 절대 비밀이다. 어? 절대? 어? 그 사람 검찰에 잡혀갔어요, 어머니. 어? 걔가 왜? 어? 내 돈 때문에? 어떻게? 어머니, 어머니 괜찮으세요? 어머니. 나 이제 어떡해. 어머나, 나 이제 어떡하니? 어머, 나 어떻게 해? 나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가? 우리 정환이 어떡하면 좋아? 나 어떻게 살아요? 어떡해?